제가 아까 죄 얘기 계속 얘기했는데, 죄와 은총은 늘 같이 간다 그랬어요. 같이. 예. 그리고 왜 죄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예수 성모님의 사대기를 위해 언제 없으신 분이신 말이라고, 그 평생 동정이시라. 예? 평생 동정. 정말 평생 동정은 이게 동정은 순결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공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저희가 뭐 수녀님이나 저나 이게 뭐 독신주의자라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천주교의 신부 수녀들은요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가요? 네. 어떻게 이해가요? 혼자 살아고 나가.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럽니다. 아유, 신부들은 좀 좋으시겠어요. 자식이 속을 세게요. 아무사하다고, 아가님도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혼자 하니까 편하시죠? 아유, 저도 그냥 장가 안 갈까 그랬어요. 이런 분들 숫자에서 가끔 옵니다. 그러면, 저는 술 한 잔 딱 먹고 딱, 예, 저도 얘기하고, 저는 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독신을 지키는 이유가, 독신의 의미가 바로 공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는데 그 의미가 공헌의 의미입니다. 내가 단순히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고 소극적인 거거든요. 소극적인 겁니다. 그걸 더 극복으로 해나가는 게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한테 공헌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강조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성모 마리아 성모님께 동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을 공헌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모님하고 똑같이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가족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죠. 네? 두 번째는 원죄가 없어졌죠. 원죄 없이 그립니다. 세 번째, 평생 공정. 내 삶을 죄짓지 않고 공헌했다. 그때 마지막, 몽소승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모님을 불러 올려주셨듯이 우리도 불러 올려주실 것이다.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 얘기 하는 김에 마저 할게요. 마저. 죄라고 하면 보통 7제 정도입니다. 죄 묵상하실 때요, 고해성사 보시기 전에 한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더럽히 지내라, 부모의 이름을 들여라, 살인하지 마라, 간호하지 마라, 십계명을 묵상을 하시고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제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칠제종? 7가지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도 천주교 교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맞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7가지 죄의 뿌리, 죄의 씨앗이라는 거, 요것도 묵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 죄 고백하기. 누가 이 실제적인 교류를 처음 누가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 이분은 참 정말로 복음대로 살려고 했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분들 제자는 다 성인이 됐어요. 이분들 제자는. 이분은 성인이 못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시냐면 이분은 어느 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다른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혼자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찾은 거예요. 하느님을 찾는데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하느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는 도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방탕하게 살다가 눈을 탁 떠보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내가 너무 하느님 찾는 걸 빨리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서 이분은 복음
말씀대로 사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이 지금도 1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 그 다음 사도들의 직제자. 이분은 신부 소품을 받았는데 신부 소품이 취소가 됐어요. 왠 줄 아세요? 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오른손이 잘못을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손이 잘못하면 왼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이런 얘기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대로 산다고 이 양반은 자신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세를 했어요, 거세. 스스로. 그래갖고는 석품, 너무 열심히 살다고. 그래서 저분은 성인이 못됐어, 친구도 못됐어. 근데 정말로 저분의 그런 이 생각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하셨던 것도 7제정이라고 했어요. 일곱 가지 제일 큰인데, 뭐가 있냐면요. 1번이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 그 다음에 음욕.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다섯 개, 질투. 그 다음에 나태. 요거 일곱 개로요, 제 구사 한번 해보세요. 교만, 인색한 거. 여섯 개? 하나 더 있어요. 탐도. 아, 분노. 교만, 인색, 음욕, 탐욕, 질투, 나태, 분노. 7, 9, 7가지 죄의 뿌리라고 있어요. 이분이 하신 그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죄 묵상하기 참 좋아요. 근데 1번이 뭐예요, 1번? 교만. 교만이에요, 교만. 네. 이게 교만이요. 굉장히 이게 참 어려워요, 교만이. 특히, 레지오 단원들 활동 보고할 때 이 교만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요, 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 그게 교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고 깔아뭉개려는 마음, 또 교만에 들어갑니다. 저 일곱 가지 중에 으뜸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저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화 잘 내는 사람들이요, 분노도 교만에 나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죄의 모든 뿌리가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드러내고 목소리 큰, 우리 한국말을 들으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뭐 빡빡 우겨요. 빡빡 왜 우기겠어요? 교만 때문에 우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나를 몰라보고.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만, 내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고 있나 안 빠지고 있나를 딱 기준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내가 왕년. 내가 이래봬도. 나를 뭘로 보고. 나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하면서 제 자랑. 그 교만이에요, 이거. 근데요, 그걸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필리피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필리피서 3장 19절. 자기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으며 수치를 자랑으로 삼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죄인이 되시겠고요. 자기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뱃속.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 자기 뱃속,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비추린 것, 그게 오늘날을 보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홍숭해라. 하나님을 홍숭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인데, 우상숭배가요, 무슨 괴물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요, 보이지 않는 자기 욕심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제1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걸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다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중심이 나고 활동을 해도 중심이 나고 내가 하는 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말. 여러분들 아니 제 말 잘 살펴보세요.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교만에 반쯤 발을 담그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마라는 사람 아시죠? 달마. 네? 달마가 원래 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그 달마가 지금 단 1200년 전에 인도에서 출국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가서 까봐요. 영화도 있었다는데. 그 영화는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이미 중국에는 불교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달마가 첫 번째 선승이거든요. 선승. 이렇게 선불교의 첫 번째 창시자입니다. 달마가, 그러니까 가니까, 달마가 오니까,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양나라 무제, 양나라는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 달마가 인도에서 고승이 온다 그러니까 달마를 자기 한국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짐짓 자랑하려고. 왜 자랑하냐면 이 양나라 무제는 전국에다가 불교 사찰을 수천 개를 줬어요. 자기 네?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수천 개를 줬습니다. 그래갖고는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 그러니까 짐짓이 이제 자기 자랑도 좀 하고 그러려고 달마 불렀어요. 불러놓고 양무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짐이 전국에다가 저를 수천 개를 줬는데 나의 공덕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달마가 뭐라고 했는지 황제의 공덕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죄만 지었습니다.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그래갖고 왜 공덕이야? 그래갖고 황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달마를 쫓아요. 달마한테 무슨 질문을 했더니 달마가 더 이상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나 내가 하는 선행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죄를 없애기는 코너. 자기 교만의 근거. 내가 왕년. 아유 저희가 보이지 않게 제가 저기 여기저기에 저기 돈도 좀 보내고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보낸다 그래도 그 얘기를 왜 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 교만에 지금 발을 담고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죄, 제가 그랬죠. 기도와 선행과 단식이 죄를 없앤다고 했어요. 근데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면. 근데 그것도 죄산이 또 몰라요. 또.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3장 19절 얘기했죠. 자신의 수치를 자랑으로 삼아.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의 교만을 자랑으로 삼아. 교만은 수치거든요. 근데 그게 수치인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니까. 자랑할 거는 자랑 못하고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죠. 자신의 수치를 자랑으로 삼는 이게 자랑할 건지 자랑 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죄만 짓는 거죠.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선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 경우에 보면 성당에서 오래 살고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바로 교만의 기운이에요. 대주에서 간부 맡았다고 성당 가는 거 아니에요. 대주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깊은 게 아니니까. 왠지 아세요? 자기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니까.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척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요, 그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 약하다. 신앙이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전에 사목해서 무슨 활동을 했다, 성당을 몇 개 졌다, 레지오 간부를 얼마 동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척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 사람 생활이 얼만큼 변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나 30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철밥통이죠, 철밥통.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 자기 편한 대로 믿으니까. 아유, 뭐 이건 그냥 대충 해도 돼.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평상시에는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점인지 몰라요. 제 말이 틀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도 맞아. 맡기는 걔가 몸통이 맞아. 교만, 인색, 음욕, 탐욕, 질투, 낙태, 분노. 요거 가장 많이 짓는 것들이에요, 보면. 그런데도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별로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면. 제가 아까 죄 얘기하면서 그랬죠. 책임정가 한다고. 저는 안 질라 그랬는데, 눈에서 얼쩡거려서. 소재를 없애는 방법. 물론 고해성사는 다 없앤다고 그러죠. 소재를 없애는 방법. 세 가지 뭐라고요? 기도, 전행, 안식. 여러분도 오늘요 숙제입니다. 오늘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하고 호감으로 이 세 가지 대해서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인 몸통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은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래요. 보이지 않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아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다. 뭐 개신교 신자들처럼 이방인들, 개신교 신자들처럼 뭐 통성기도 잘 못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예수님 분명하신 말씀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정말로요? 예. 예. 이루어져요. 어떤 분이요? 하느님한테, 어떤 나이 많은 신부님한테 물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으세요?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예? 물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 계셔.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 확신하지. 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일이 안 풀릴 수가 있다고. 내가 마음 먹은 데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데, 자, 기도는 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럼 물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왕왕 종종 안 된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세 가지. 하나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내가 본 기도 뭘 봐.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폭하게 나타나고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라. 뭘 대답하지? 몰라. 아니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요 막상 아무 모르고 뭐 하나만 맨날 바라지만 막상 정작 하나님 진짜 나타나서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서에 보면요. 병자들, 성서에 나오는 병자들도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신 분들은 다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해요. 이것저것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 근데 정작 우리들은요. 많이 원해요. 많이 바라고. 근데 하나 얘기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뭘 해야 되지? 아니요. 욕심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열왕기 상권 3장에 보면 열왕기 상권 3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뭘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죠? 그게 뭘 보였어요? 지혜를 보였어요. 딱 하나. 지혜를 보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지혜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이루어져요. 자, 요게 딱 포인트거든요.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갖고 나 이제 기도 안 해. 맨날 기도해봤자 이거 기도하는 거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딱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네? 대신 세 가지만 얘기해요. 세 가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잖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돈이 좀 있으니까 제가 아직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수 있는 상대. 예? 눈만 해도 돈에다 붙여서. 아가씨. 그럼 세 번째 소원이 뭐예요? 돈도 있고, 이제 제 반려자, 평생 반려자도 있으니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너무 좋죠? 안 좋은가요? 저만 좋다고 생각했나?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돈 있으면 쭉 다 바라는 게 그거예요. 돈. 그 다음에 나의 평생 반려자. 네? 혼자 있다. 그 다음에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평생 돈 여자랑 살았대요. 아직까지 이해를 안 가신 분이 많아요. 세 가지 원하는 게 평생 돈 여자라고 생각해요. 돈 여자. 이제 이해 안 해, 돈 여자. 돈 여자. 돈을 바랬고, 여자를 바랬고, 또 영혼이 사는 걸 바랬고. 자, 제가 그죠.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생각해보세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 하나만 정하라고 그러면 뭐 정하죠? 하나만 하면 정해주세요. 하나만.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만 정해주세요. 하나만. 정말 그리고 그걸 구하죠. 구하죠.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잡다해요. 잡다하게. 그리고 그때그때 틀리다는 거. 원하는 게 그때 틀려요. 요럴 땐 요랬다, 저럴 땐 요랬다. 그러니까 내용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뭐 구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용. 아, 내용 얘기는 하나만 더 이거. 서울에서 있었던 어떤 분이 기공을 쓰셨던
번은 지하철을 타셨대요. 맨날 출퇴근 하시는데 지하철 타고 힘들다. 그 서울에서 지하철에 있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파는 사람이 막. 그 계획인데 어떤 사람이 타더니 승객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또 뭘 팔든가 또 구걸을 하든가 또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 승객 여러분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팔 게 없어서 딸까지 팔아서 죽어라냐. 아니, 아니, 속으로요, 정말로. 어? 딸까지 팔아서 죽어라냐고. 야, 저 사람 얼굴 멋져하게 생겨서 참 안 됐다. 그러고 하냐, 평생 하면.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그 백혈병 걸린 딸이 오늘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 단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자기가 정말 이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에요. 나는 참 힘들고 어릴 때 누구한테 정말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떳떳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참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분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했던 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쓰신 마지막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진실된 마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 따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글을 썼죠. 기도의 내용이 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보면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나와 내 가족이에요. 따지게 되면 우리 한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욕심꾸러기 기도예요. 뚜껑 열어보면 다 뭐 포장을 해도요. 뚜껑 열어보면 그거예요. 욕심꾸러기 기도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넘어서지 않는 돈 그리고 자식, 건강,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돈, 자식, 건강, 딱. 우리의 기도 내용도 대부분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주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뭘 하냐면 대부분은요, 또 그 순수한 기도라고 하면서 조건부 기도를 합니다. 요거를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로또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 뭐 반은 성당에 내겠습니다. 예? 혹은 요걸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성당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이게 전문용어로 쇼당이라고 그러죠, 쇼당. 전문용어로 쇼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받을래, 안 받을래. 쇼당을 거는 거예요, 쇼당. 그 조건부 기도. 그게 바로 들어간 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기도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자기 생활은 엉망이에요. 자기 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 놓고는 맨날 바라기만 하고 주겠습니까? 나라도 안 줘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내 생활을 보면서 아 그래 이쁜 딸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고. 그렇지 한번 보시라고요. 내 생활은 과연 내 자세는 나만 그러니까 늘 인색하고 나는 나태하고 나만 교만하면서 나는 하느님한테 맨날 청하기만 해. 실제 좀 얘기하면서 나오면 인색하고 나태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청한다? 그 사람의 자세.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자판기로 생각해요. 기도하면. 무슨 돈 넣고 바로 버튼 누르면 터덕터덕 하고 떨어져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발로 차죠. 이거 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두들기고 발로 찹니다. 막. 너무
즉석식, 즉석식이 즉석식. 그런 말입니다. 하느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고. 하느님의 수레바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시는 거는 그분이 알기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그리고 줬을 때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로또 1등 당첨되고 나서 쪽박찬 사람도 많죠. 집 이혼하고.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망하는 그 퍼센티지가 7, 80%거든요. 다 쪽박망. 이혼하고 뭐 뭔가 다 가지고 나중에는 뭐 뱅크럽시 돼갖고 막 그 1등까지 당첨했던 사람이 왜 뱅크럽시 됐고. 한 번에요. 신문에 그 점쟁이가 한 번 있어요. 그러, 거기 그 이유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이거 풀어갖고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이 의견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얘기로는, 그 점쟁이 얘기로는 그거예요. 1등이 당첨되면요,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생을, 그 사람한테 평생 주어진 행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운을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름 받거든요. 여기 쪽박 차시려면 로또 당첨되라고 기도하십시오. 평생 받을 행운을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행밖에 없어요. 많이 들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도 또 법칙에는 또 예외가 있잖아요. 1등 당첨되고 안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율은 좋구만. 안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망하죠? 그 안 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쪽박 차려. 뭘 잘 말해. 그 사람들 보면 최소한 30%에서 50%를 도네이션 합니다. 왜냐면 다시 그 행운을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에서 50%를 했던 사람들은 1등 되고 나서도 그 가정의 평화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부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게 우리의 얘기하고도 마음이 많이 통해요. 그러니까 선행과 제 7종의 얘기하면서 인색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인색, 인색하고. 인색하고. 많이 살펴보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좁아야 그 인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살 사달라고 뺏은다고 엄마가 사줍니까? 안 사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사줘갖고는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 해가 된다, 아니다. 잘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질 때 보면 내용은 어떻고 내 기도하는 내 모습은 어떻고 나는 과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솔로몬 얘기 드렸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청했잖아요.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지식하고 틀리거든요. 아무리 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혜는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열왕기상 3장 보시면요. 지혜를 청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솔로몬의 재판 얘기입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서로 엄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애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때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갈라서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혜를 청합니다. 올바른 것을 구할 수 막 기분 나는 대로 욕심을 구하지 마세요. 탐욕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청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농담으로 속된 표현이 또하고 굉장히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해. 그리고 그 지혜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지혜는 성세가 없는데 지혜는 겸손한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근데 교만은 저희가 가장 떨쳐버리기 어려운 게 교만이 이게 뭐냐면 교만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10분 후에 사라진대요. 네. 교만은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10분 후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 모른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 모른대요. 착각을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참 재밌죠. 네, 잠깐 쉬었다. 그러면 지금 40분인데 10분이 쉬었다가 5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께 올바른 것을 청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살펴보고 나서 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물론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지 문을 걸어 나와 하느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자리를 지킬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를 시간 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해주는 게 없거든요.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그래서 아까도 막 계속 말씀드렸 비가 내릴 때 내가 지쳐야 되냐 아니면 햇빛이 아무리 비친 거 아닙니까? 내가 차 커튼 쳐놓고 있으면 내 방에는 절대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긴 하는 일은 커튼을 여는 일.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끌려갔을 때 밖에 갈 때 끌려갔을 때 누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면 기도하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근데 기도의 대부분 보면 뭐예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 보면 분심이 퍼레이드를 벌이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성모성을 9번 했는지 11번 했는지 이게 무슨 신빙치 건너뛰었는지 기억하고 입으로는 죄야 되지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개똥이 엄마 지금 분심이 그냥 뭔가 분심이 퍼레이드를 벌이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분심이 하는 기도가 이것도 될까요? 걱정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 앉아가 있는 자체도 은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만 다만 그분께 커튼을 여는 일, 내 뒤집혀 있는 밥그릇을 제대로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신 걱정된다고 정말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거 아닙니까? 분신 든다고 기도 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아니 기도가 그러면 언제는 잘 된 적 있냐고 한 번 언제 잘 됐어요 그래 한 번이라도 잘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잘 됐어요? 전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언제 잘 됐어요? 자다가 졸다가 머리털 태우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분께서 하시는데 나는 다만 기도해 주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을 그분 앞에 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모성과 아홉번이 되나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아 요런 얘기 제가 심리 얘기니까 참 좋은데 아
요거는 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워 죽었어요. 요거 옆집 개또 아줌마는 딱인데 그 여자가 딱 요건데요. 요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얘기 들으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요거 아이고 요거 개또 아줌마는 딱인데 아 그 여자가 요건 빠졌네. 신앙은요, 다른 사람 생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활 변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맨날요, 다른 사람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 자기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지. 신앙은 자기 생활, 자기가 변하는 거지, 자기가.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늘 심판자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잣대기를. 그리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용만이 되고 있죠. 그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비련이고.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세 가지.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자선에 대해서. 전에 착한 일이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지 말라.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겨두고 오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랬죠. 자선을 베풀고 나서 아우 제가 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디다가 뭐를 보내고 뭐 몇십 년 동안 보내고 꼬박꼬박 뭐 꽃동네에다가 뭐를 보낼 때는 뭐는 뭐 입으로 다 까먹어요. 많이 까먹으셨나요? 이를 어째? 이게 뭘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스스로 나팔을 부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가 많이 써먹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예요? 왜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럼 왼손 반푸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선행을 할 때는요. 선행을 할 때는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선행을 주는 사람, 그럼 내가 없어야 돼. 둘째, 받는 사람. 누가 상대편, 상대편이 없어야 돼요. 누가 받았는지 몰라야 된다. 세 번째, 주는 물건.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떠들고 다니죠. 내가 개똥형만데 뭘 줬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개똥이 엄마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아니, 저기, 좀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해줬나? 당장 돈 주는 생각이 나죠. 많이 나셨나 봐. 돈 주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면 요거 어디 가서 좀 떠들어야 되는데 입은 그지그지라고 좀 누가 좀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 은근슬쩍 아유 이분이 예전에 참 예전에 많이 참 그 선행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복음을 자랑이라고 스스로 나팔 다푼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팔 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선행을 할 때는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뭘 줬다 이걸 까먹으란 얘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선행을 하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잊으란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지 말고. 근데 우리는 선행은 꼭 기억하죠. 그리고 남이 나한테 했던 악행도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까먹는 거 있죠, 까먹는 거. 뭘 까먹어요? 내가 남한테 했던 거 다 까먹어요. 남한테 잘못했던 거. 그건 다 까먹어요. 참 재밌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줬던 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했던 착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한 일. 꼭 기억합니다. 꼭. 그리고 나서, 그러죠, 마음속으로는. 용서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두고 보자. 영어로 see you again. 네? 두고 보자. see you again이 그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 놓고 용서했다 그래요. 말만. 선행할 때 그래서 자기가 했던 착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뇌주하고 연결해서 뇌주의 활동보호를 왜 하냐. 활동보호는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것을 나누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예? 서로 나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주 회화 끝나고 나서는 회화에 대해서 의무를, 비밀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꼭 있잖아요.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밀을 안 지켜요. 뇌주 회화 대한 한 거는 다 소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뭘 들어도요, 필요한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 전화 왔네. 그래서 숨은 일도 오신 너의 아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주는 내가 없어야 되고 받는 사람, 누가 받았다 이거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뭘 줬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팔을 부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나팔 부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받은 상을 다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상만 까먹은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교만의 죄. 그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속으로 빌수록요, 겉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네? 알맹이가 없을수록 껍데기만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 웰빙 얘기 많이 하죠? 건강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보톡스 주사 맞고, 뭐 성형 뭐, 이쁘게 보이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껍데기만 그렇게 본질한 거예요. 속에는 통통 빚고 썩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껍데기를 번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느님한테 내세우고 있어요. 하느님 나 이 정도 했어요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으면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사이예요. 바리사이가 바로 예수님한테 혼난 이유가 그래요. 저희는 하느님이 주신 율법 다 지켰습니다. 당신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리사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칠 게 없는 거죠. 국내 저희는 오늘날의 바리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시선은 다른 사람한테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고치면 좋겠고, 이게 문제예요. 뭐 저 인간이랑 저거 그랬네. 이런 식으로 자기는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신가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맞아요. 맡긴 개가 몽둥이로 맞아요. 맞으려면 정말 맞으면 내 생활이 가능해 줄테니까요. 예? 아무리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생활이 안 바뀌면요, 말짱 무릎이에요. 말짱. 어우, 그 감동 좋았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속이 경읽기 수 있어요. 좋은 건 뭐합니까?
또 가서 네가 그 강의 들어서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편할 생각 하나.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들어도 맨날 보는 게 내가 없어야 되고 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물건이 없어야 되고 선행을 그리고 내조 말의 선행은 그럴 때만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뭐 선행하면 다 없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스스로 받은 상을 다 받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선행하시고 나서요 입 다물고 계세요. 많이 부으셨나 봐요. 뭘 또 하시려고 오늘만 모른다니까 다 했어요 벌써. 그 선행을 할 때 나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해요. 찌질하게 다시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단신.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야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너의 아버지께 보여. 그러면 숨을 잃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갖다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그냥 단식이 아니고 예전에는 단식을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뭐냐면 그 제가 1년에 저희 신자들이 두 번 단식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 수요일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성 금요일 강요. 의무적으로 단식을 하게 됐어요. 단식을 할 때 그냥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아침 건너뛰는 거 이거 단식 아니에요.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아침 건너뛰는 거 그게 아니고요. 원래 단식 의미가 뭐냐면 그 굶은 끼니 있잖아요. 예? 그 끼니를 값을 계산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식의 의미예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단 뱃살 빼려고 뱃살 빼려고 혹은 뭐 내 건강을 위해서 단식한다. 안 되는 줄 다 아시겠죠? 왜 안 되는지. 단식을 할 때 그냥 단식의 의미가 아니고 그 굶은 끼니만큼을 액수 한 달을 해서 내가 한 끼에 정말 뭐 10불이다. 네? 그걸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보이다. 그게 단식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사야에서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58장 단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다. 단식한다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리려다. 이따위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